자,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바위가 내가 너 사랑해.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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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반해 반해. 오늘은 좀 얌전하게 이쪽으로 오시죠. 예, 가운데로 오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 아이돌. 자, 우리 김희철 씨가 커팅을 심하게 했네요. 명절이라서 명절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요? 네, 심하게 또 잔디를 깎았습니다. 네, 제가 또 이제 커팅식을 왜냐면 우리 팬분들도 그렇고 우리 주간 아이돌에 있는 많은 여성 스태프분들도 굉장히 제발 머리 좀 자르면 안 되겠느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걸그룹이 나올 때가 아니라 보이그룹이 나올 때 이렇게 머리를 그러니까! 왜? 잘 보이려고? 아니 에이핑크 나온다며! 아니 왜 하필이면 보이그룹이 나올 때 머리를 예쁘게 아 에이핑크 나온대서 나 주간 아이돌 지금 몇 달 됐는데 처음으로 미장원 갔다 왔어요. 저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좋습니다. 이분들 모시기 전에 한번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자 금주에 아이돌! 자 오늘 모실 분들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여자친구 같은 친구들이에요. 저희한테는 소름 돋네요. 저희한테는 무서워요. 사실 주간 아이돌의 어떻게 보면 이 5주년까지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원동력. 예, 볼 때마다 하여튼간에 빵빵 터. 뭐 솔로 유닛 완전 통틀어서 주간 아이돌에 16번이나 출연을. 그렇죠. 자 소개해 볼까요? 소개해 주세요. 네. 가족입니다. 주간 아이돌과 정말 피만 안 나눴을 뿐 모든 것을 다 나눈 애정 넘치는 형제돌 3층에? 완전체로? 2년, 1년? 1년 만인데 왜 일주일 만인 것 같죠? 그러니까. 그냥 많이 봤거든요. 네, 제 방부터 시작해서 엄청 자주 나가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성희 씨 먼저. 아이 지냈겠지? 저는 열심히 또 콘서트 하고 어제 일본에서 와가지고. 아, 생생내시는 거예요? 아니. 피곤하다는 거야. 콘서트하고 오늘 왔으니까 피곤하니까 나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예의가 있는 친구인데 예의가 있는 오늘 조금 피곤해서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5주년 때 저희 참석해 주셨잖아요. 아 게스트로 또 스페셜. 네. 그때 가시면서 가족이. 빨리 형돈이는 형이 돌아오셔야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그렇게 못마땅하셨는지 인터넷에 댓글 달래가 넣어줬어. 아니. 정영돈 언제 오냐? 주간 아이돌이냐? 희철 아이돌이냐? 이거 노잼 너지. 아 노잼 노잼. 아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저는 되게 그때 훈훈하게 제가 칭찬하면서 마무리하지 않았나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우리 성규 씨가 그렇게 또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어느새 우리 둘이 없어지고 형돈이 형이 오면 그럼 우리 얼굴 어떻게 될까? 맞아요. 뭐 안 봐야죠. 안 봐야죠. 아픈데지. 좀 약간 얕봤다가 당한 느낌이에요. 아, 그러니까 성규 너무 잘해요. 성규가 너무 잘하니까 난 우연히를 내고 한다. 예. 우연히를 자. 우리 식목이래 아이들이죠. 나무. 식목이래. 우연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식목이래. 냈었고요. 대박 났죠. 영화 잠깐 찍었다가 엎어졌어요? 좀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돼. 엎어진 줄 알았어요. 진짜 엎어졌어. 아 진짜. 진짜 엎어졌어. 야 미안하다. 이건 제 차량하고. 야 미안하다. 야. 아니 안 되냐? 미안 형이 내년에 나무 안 심을 거야. 미안하다. 아니 힘든 시기에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솔로 앨범 작업만 됐어. 그래 솔로 앨범. 야, 그게 대박이 났으니까 다해. 그럼. 근데 저희가 슬픈. 소식이 있어요. 왜요? 뭐죠? 그동안 새로운 하츠 개발과 보급에 힘썼던 하츠 장인 남우현 씨가 더 이상 신작을 발표하지 않고 심지어 식상하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남우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츠 장인
이아트의 또 개발자라고 이 개발자까지는 아니고 누군가 했겠죠. 근데 아니죠. 고급자. 네. 만든 사람도 진짜. 중요하지만 퍼트린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퍼트렸죠. 지금까지 일단 하트 한번 볼까요? 네. 지금까지요? 네. 뭐 했었지? 점점 더 많긴 한데. 그렇지. 점재야. 맞아. 들어왔어. 와우. 던져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저것도 원조 아니야, 우연이가. 요즘 아이돌도 다 하는 건데. 진짜 많이 안 했다. 아, 요즘 죄다 이거라는 거야. 맞아요. 저기에는 안 나온 게 있는데. 어떤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떤 거? 쪼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고. 아! 이거 너무! 이게 너무! 포장해서 넣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러면 자, 우리 네. 그 우현 씨가 예. 2016년도고 한동안 좀 뜸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컴백과 알맞춰가지고 팬들한테 2016년 신형 하트. 네, 프로토 하트. 잠깐, 뭐 있어? 우리 주간 아이돌을 위해서 신형 하트. 11년도에 제가 청결한 거 좋다. 아마 가볍게 저다리 괜찮네. 야 이거 괜찮다. 이렇게 이렇게 핀처럼 쓰러지면 괜찮네. 자 우리 우현 씨가 네. 하트. 자 2016년 새로운 하트 하트 장인 하나 갑니다. 하트의 왕 하트 장인. 예. 아, 동물은 지금 다리로. 야 자 동물 한번 보자. 하트. 시작 여러분 사랑해요. 다리. 자 여러분 사랑해요. 다리. 괜찮네. 지금 볼링 나왔죠. 시킬 줄 알았는데 얘네들 지금 다 있어. 이런 우연이가 약간 야, 우연이가 좀 설 곳이 없어지네. 자, 나면 야구 이런 거 했어. 야구. 야구 다 했지. 야구 다 했어요. 다 했지. 야구, 축구 다 했어요. 농구. 그래? 와, 너무 많이 있는데. 한 뭐 진짜 한 몇 시까지 한 거 같은데. 얘 예능 시켜요 얘. 얘 많이 늘었어 이 대표님. 야, 야 이게 탁구한테 아니야 탁구한테. 어? 대박. 하지 대박이다. 어 신기념이다 이거. 그러면 우리 성현 씨가 어떻게 우현 씨를 대신해 가지고 네, 하트를 멋진 하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좋았어. 같이 쓰시면 돼요, 그죠? 예, 예. 이번에는 우리 팀 신곡을 한번 PR해 봅시다. 태풍이라는 노래예요. 그 이별을 했을 때 다 해보셨잖아요, 이별. 그 태풍 안에 네. 태풍의 눈이라고 하죠. 네. 태풍이 막 주변이 이렇게 막 휘몰아칠 때 안은 고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표현한 겁니다. 태풍 안에 고요. 네. 고요함. 네. 태풍점. 그러면은 이번에도 호야 씨 이번에도 엄청난 칼 공부가 있나요? 이번 안무가 제일 체력적으로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이번 안무가 태풍이니까. 자 그럼 우리 인피니트 태풍 한번 들어봅시다. 아 지금 벌써 대형이 태풍 대형이죠. 태풍 안에 그 점이잖아요. 눈, 제, 눈. 제가 태풍의 눈이죠. 눈씨. 아 눈. 태풍의 눈인데 되게 눈이 작아요. 제가 이거. 태풍 음악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 아생 아생. 인트로 좋다. 성규의 겨스타이야.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 성규 팀이 죽을 것 같아. 아 전주 좋아요. 네. 호야 댄스 나오니까! 호야 댄스 나오니까! 야 장전했는데! 아니
아 좋아요. 이 파트도 괜찮다.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또 할 거 해야죠. 우리 인피니트 하면은 정말 이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 네. 랜덤 플레이 댄스. 아 규망 씨도. 인피니트가 사실 그 중간에 들었던 이 코너 때문에 수상을 참 많이 했죠. 네 맞아요 맞아요. 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랜덤 플레이 댄스. 예? 많이 틀려가지고. 그렇죠. 근데 많이 틀렸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이제 멤버 중에 유독 한 분이 많이 틀리셔가지고. 저희가 이 기소문을 들었거든요. 이번에 랜덤 플레이 댄스 임하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한 명만 잘하는 건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린 다 잘 맞으니까. 네, 네. 이번에 못하면 태풍의 눈이 아니라 태풍의 구멍이 될 수 있게. 자, 구멍은 크게 봐야겠죠. 네, 힘을 내줘야 돼요. 아, 자, 준비되셨어요? 우리가 네. 확실한 랜덤 플레이 댄스를 보기 위해서 약간 우리가 조치를 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칙 하나 갑시다, 벌칙. 자, 여러분들이 고르세요. 1번. 멤버들에게 뿅망치 맞기. 아, 안 돼. 아, 네, 이건 안 돼. 세니까. 아파, 아파. 2번. 성규 다리 찢기. 성규 다리 찢기. 아니, 다리. 내가 안 피는데 내가 다리 찢는 거야? 내가 난 맞았는데? 리더잖아. 예. 리더니까. 그게 뭐야? 자, 리더니까. 자, 이거 에이. 중요한 사람 하나, 둘, 셋. 그러지 마. 선배 다리 찢기로 가겠습니다. 아, 야, 안 돼, 안 돼. 성규 다리 찢기가 하는 건가? 이게 좋아. 야, 너 태풍의 누나냐? 그 리더로서의 짐인가요, 그게? 어. 그럼 제가 져야죠. 오케이. 리더로서의 짐이야. 근데 여러분, 일부러 틀리는 게 보였을 경우. 아, 그건 진짜 아니죠. 일부 틀리면은. 일부러 안, 저 열심히 할게요. 두 멤버 다 찢습니다. 엄마, 주세요. 쳐다보지 마. 그냥 입점 좀 하세요. 쳐다보지 마. 아, 왜 이렇게 칠칠하게 말하고 그래. 정신이 혼미해지네. 자, 이리 오세요. 일주일이 지금 혼미까지. 몇 번 가졌는데. 아, 아, 가졌어. 너도 틀렸어, 아까. 나 틀렸어? 어, 아, 너 아까 진짜. 보면 애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우야. 야, 이건 안 돼. 이건 진짜 아, 자, 멤버가 선수 전체 찍어주세요. 제가 진짜 남들보다 못 찍거든요, 이걸. 아니면 이거 어때요? 앉아 계시고 저희가 이렇게 땡길게요, 뒤로. 네? 그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네? 아, 그냥 그럼 앉아 있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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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야, 야. 아니, 잠깐,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야. 자, 갑시다. 리더의 무게. 확실히 리더. 나 이게 다야, 진짜. 그래. 아! 나 이게 다야, 진짜. 그래. 아! 아, 화이팅 한 거죠? 아, 진짜 안 보세요, 진짜. 자, 인피니트 화이팅! 자, 우연히 살짝, 자, 살짝. 이 정도 진짜 성격 다 찢는다니까, 이번에. 그, 내려갈 때? 내려갈 때. 아니, 안 돼! 나 진짜 안 돼! 아니야, 안 돼,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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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아니야! 된다! 아니야! 아니야! 내려갈 때. 된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저 된 것 같아요, 진짜! 아, 잠깐만! 자, 일단 1차는 이 정도로 해두고요. 또 2, 3차가 남아있잖아요. 자, 뭐. 자, 그러면 우리 다리 찢기는 했으니까 네. 두 번째 벌칙을 적어볼게요. 네. 1번, 성규 간지러운 그런 거 안 써있잖아. 성규 간지러운 그런 거 안 써있잖아. 써있어. 2번, 성규 간지러운 참기. 아하. 3번, 성규 간지러운 버티기. 아하. 1, 2, 3번 봐야겠네요. 아, 1, 3번 봐. 세 개 다 괜찮겠어요? 리더의 무게. 동키 가자, 동키. 성규, 그나마 1번 가, 1번. 그나마 제일 쉬워 보인다, 1번이. 네, 이게 뭐 리더의 짐이라면. 그렇죠, 가야죠. 그렇죠. 음악! 안무 대체 좀 대형이지. 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간지럼이야. 다리 찢기 아니야. 다리 찢기보다는 아, 연결이에요. 다리 찢은 상태에서 연결이에요. 아, 이 형 되게 재밌어졌네. 연결이에요. 연결이에요. 연결. 와. 연결, 연결. 형, 재밌었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자, 다리 찢은 상태에서. 다리 찢은 상태에서 간지럼이에요. 살짝만 찢을게요. 연결이니까. 되게 재밌네. 지금 그러면 간지럼만 탑시다. 자, 몇 초, 몇 초 잡아야 돼?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그냥 꼭 잡아. 5초, 10초, 10초, 5초. 7초 동안 입이 안 웃어. 내가 참으면! 내가 참으면 어떡할 건데? 참으면 뭐 잘 넘어가는 거. 잠깐만, 미안한데 지금. 싸우려고 그래. 준비. 간지럼 참기다. 5초, 5초? 5초, 5초. 시작. 5초 만에 끝난다. 시작. 잘 참는다. 잘 참는다. 아니 간지럼 타다는데 누가 꼬집었어? 자 이번에도 또 바꿔야죠. 다음 예. 벌칙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혹시 랜덤 플레이 때 틀리면은 1번 성규 인디안 밥. 없잖아. 2번 성규 인디안 밥밥밥. 3번 성규 인디안 밥밥디라. 몇 번 하시겠어요? 됐습니다. 자 있잖아. 그중에 성규 씨. 3번 어때요? 3번. 3번 괜찮아. 3번. 밥디라라 디라라 바라라 디리라 밥까지.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청자들이 딱 봤을 때 너무 재밌어요. 저만 당하고 이러면 재밌어요. 시청자들 보면 팬들이 보면 와 우리 오빠 리더십이 정말 강하고 팀워크가 너무 좋은데. 저도 맞고 춤 틀린 사람도 같이 맞고. 춤 틀린 사람은 왜 맞아야죠? 왜 리더가 맞아야죠. 왜 리더 사람? 아니 리더로서 이끌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 이 형 진짜 재밌어졌네요. 자 갑시다. 자 우리 갈게요. 아이들이 혹시 헷갈리지 않을까 해서 봤는데 애들이 성렬이 빼곤 다 틀렸어요. 아 인정합니까? 다 틀렸습니까? 다 틀렸어. 아 전부 다 틀렸어요. 아 전부 다 싹다. 네. 그러면 우리 성규 씨가 맞고 멤버들이 틀린 거예요? 네. 자 그럼 성규 씨가 맞고 멤버들이 틀리면 벌칙이 뭐지? 인디아. 갑시다. 자 갑시다. 도대체 무슨 내기를 하려고 하실까? 길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프겠다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야 근데 끈끈하다. 아 왜? 자, 시 셋 넷 인디아 밥! 오 예 인디아 밥! 오 예 인디아 밥!
예. 괜찮다면 다음 코너로 갑시다. 사장님이 쏜다 쇼미더사카. 샤카샤카. 샤카. 여러분 대박 코너에 또 초대됐네요. 네, 생긴 거예요? 진짜 네. 거야. 네, 이 코너는 지금까지 수고한 인피니트를 위한 획기적인 힐링 코너입니다. 예. 인피니트 멤버들이 각자 갖고 싶은 선물을 걸고 게임에서 이기면, 이기면 울림 사장님께서 제공하신 사장님의 진짜? 카드로 진짜로? 각각 선물을 진짜로 사드리는 진짜로 사장님이 쓰는 거예요? 아니,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진짜로요? 지난번에 저희 비스트. 너 용준이 형이랑 사장님이잖아. 준영이한테 못 들었어? 준영이랑 걔들 청석이랑 막 금 이런 거 다 타갔어. 비데도 있었고요. 진짜요? 대박이다. 여러분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 EXID 비데 타가고 핸드폰 뭐 아니 뭐 미니어처 비데 이런 거 말고 진짜 도금 말고 진짜, 진짜 금을 타갔다니까. 자 그러면 탐험식 내가 갖고 싶은 선물 저 그거요. 식탁. 식탁? 식탁 어떠세요? 몇 인용? 그 한 4인용 정도. 오케이 대리석? 네, 대리석? 대리석으로. 오케이 시식 대리석. 성종이, 성종이 네. 식탁. 자 우리 생각나는 사람 빨리 얘기해. 시간이 없고. 자 성규. 얼음폰. 세븐. 아 얼음폰? 얼음폰. 아 보세요. 저는 그러면은 라무 씨. 금반지. 금반지. 가격에 맞는 금반지. 진짜. 현금으로 받을게요. 아 근데 현금 너무 애정 없지 않나? 상품권으로. 상품권 좋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저는 그 헤어 드라이기인데 그 일본에 살려다가 품절돼가지고 못 샀는데. 어떤 거예요? 50만 원짜리. 그 다이. 아 오케이 알아요. 그거 알아. 그거 되게 좋다고. 그럼 그럼 다 있어 다 있어 그거. 손이 나오는 거 그거. 오케이 우리 잠깐 명수가 이렇게 밝게 얘기한 적이 없어. 아니 얘가 항상 얘가 머리 후 나는 와 씨야. 그게 정말 갖고 싶었나 보다, 그죠? 보야가 녹화 지금 시작한 후로 눈이 가장 반짝반짝거린다, 지금. 보야가랑 가야지. 안마의자. 안마의자? 안마의자 너무. 이렇게 합시다, 보야씨. 안마 그 쿠폰. 어때요? 쿠폰. 네. 그러니까 뭐 그 있잖아요. 태국 마사지 샵 이런 거. 마사지 샵 쿠폰. 10회권 하면 딱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동우. 아, 우리 저는. 딱 생각이 없어가지고 성현 씨처럼 상품권을 할게요. 아 상품권. 아, 자 그러면 우리 동우 씨는 또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 도서 상품권으로 특별히. 아 좋네요. 그러니까 천도마비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네, 계절. 여러분들 일단 뭐지? 여러분들 사장님 카드를 먼저 만나기 전에 네. 아 여러분들이 카드를 한번 갖고 계신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는. 근데 우리는 왜 갖고 왜 갖고? 우리는 왜 보증 보증. 아 볼게요. 돈 있어야 돼요? 네. 성렬, 동우. 여기 2만 원인데, 2만 원? 네? 근데 이게 사장님이 사주는 건데 우리한테 카드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행인 건 이분들이 비스트 방송을 보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아, 왜? 이 카드 중에서 하는 거네. 못 봤어, 모르겠어. 제가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윤진진 벌써 데뷔 7년 차입니다, 여러분. 야, 네. 그동안 가족보다 더 가까운 동료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했나요? 가만히 안 저희는 선물 자주 했는데. 어떤 선물?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면 좀 못하지만 예, 예. 그럼 너랑 성준이도 한번 얘기해보자. 네. 얼마 전에 미담 한번 얘기해봐. 자, 우리 미담 타임! 바로 얼마 전이죠? 네, 옷을 받았어요. 어떤 옷이요? 아, 우리나라에 없는 그 S 브랜드에서 예, 예, 예. 슈퍼스 브랜드. 예. 예. 저도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네. 9월달인데 성규 형이 딱 방에 와가지고 딱 주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 멤버 간의 선물을 서로 선물을 자주 하는 인피니트를 위해 저희가 또 선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네. 팬들이 너무 좋아요, 이 코너. 그러니까. 특별히 사장님 카드 대신 여러분의 아, 개인 카드로 코너를 네. 진행합니다. 코너 이름도 긴급 수정됐어요. 아, 그래요? 인피니트가 쏜다. 쇼미 더 캐시카! 개인 카드라고 하는데 저희가 각 카드의 주인에게 맞는 게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뽑힌 카드의 주인공이 게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와. 카드의 주인이 심사위원이 돼서 나머지 멤버들을 심사하고 직접 1등을 선정한 후 선물까지 해주는 아주 훈훈한 코너입니다. 근데 이게 방송 관계상 우리가 7개의 게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인피니트는 복불복, 복불복으로 카드를 뽑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이거는 카드도 맞아. 자, 자 그럼 이제 하나 운이 불복 들어와주세요. 나오세요. 와, 진짜 이긴다 내가. 자, 멤버들에게 선물을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자, 잠깐만.
대박이다 이거. 진짜. 자, 잠깐만. 파란색이야. 잠깐만. 둘 중에 하나잖아. 이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잖아. 이성녀. 일어나봐, 형이 일어나봐. 미안해요. 자, 저 카드 가지고 저쪽으로 갈게요. 자, 아, 안 기뻐. 앉아주시고. 아, 얘 뭐야? 자, 성렬이가 쏜다. 쇼미더 열카. 자, 우리 성렬 씨는 작년에 림보를 70cm를 성공한 정말 인피니트의 유연성 왕자. 진짜 잘해, 잘해. 이번 대결은 성렬 씨를 제외한 멤버들이 림보 대결을 해서 최고 기록을 세운 단 한 분에게 성렬 씨의 카드로 선물을 얻는다. 자, 일단 성규 탈락. 아니요. 자, 일단 성규 탈락. 아니요. 안 불러고 했는데 왜? 아니, 알아요? 자, 림보 들어와 주세요. 머리가 안 좋아. 아, 성종이. 아, 다들 지금 뜨겁습니다. 아, 요새 허리 안 좋아요. 아, 나 허리 안 좋은데. 자. 자, 여러분 100부 시작할게요. 집중. 자, 성규 씨부터. 자, 줄 서, 줄 서. 오! 어? 됐네요. 이게 보기랑 달라. 보기랑 달라. 될 것 같잖아. 그래? 이 정도. 내가 자, 이 정도야. 할 것 같은데 간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와, 나 이거 진짜 재밌어. 달라. 다. 와, 나 진짜 안 돼. 성규야. 네, 성종이. 누가 되겠지? 아니, 근데 저거 될까? 머리 아프다. 풀고 가. 아니, 근데 저거 될까? 머리 아프다. 풀고 가야겠다. 왜 이렇게 아프냐? 아, 아니야. 풀고 가야겠다. 왜 이렇게 아프냐? 풀고 가야겠다. 왜 이렇게 아프냐? 명수! 오! 오, 잘하네. 완전 FM대로 성공! 어, 되네. 자, 우리 동우. 오! 성공. 자, 호야. 호야, 스포츠맨이. 아, 성공하시면. 호야 씨는 잘하실 것 같아요. 어! 우연히! 어! 성공! 다음, 90! 90 가자. 90. 네. 자, 먼저 우리. 안 좋은 예로 자 성규 안 좋은 아니 혹시 몰라요? 또 90 성규 그래 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해봐. 성규 한번 해봐. 안 좋은 예 시작. 할 수 있어. 안 좋은 예 시작.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거 관련된 예술이 없어요. 야 느낌 알아. 고맙다. 내가 이거 보고 싶었거든. 아 뭐 야 누구야 누구야 다 달라. 아! 실패! 명수! 명수 된다! 명수 돼! 성렬이 응원한다! 잘하네. 자, 호야! 자, 이렇게 되면 3파전이네요. 호야가 안 될 리가 없지. 얘 다리도 찢어요. 그렇지. 아, 그래요. 자, 호야는 안 되는 게 싫거든. 자, 무조건 대기해야 돼. 자, 동무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됐다. 나도 하고 싶어. 가볍다, 가볍다. 가볍다, 가볍다. 가볍다, 가볍다. 와! 역도, 역도! 어렵죠? 마이크.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 자, 핵심입니다. 70? 경험치인데? 아, 이제. 자, 동우 L. 동우 대 L. L 대 동우. 야, 아마 허리 아프다. 근데 이거 알죠? 이거 하면. 와, 진짜, 야. 아, 허리야. 갑니다. 아, 동우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동우 잠바 입고 된다, 된다. 동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동훈 잠바 입고 된다, 된다. 된다. 잠바. 오, 던질부터 떨려. 오, 된다. 오, 된다. 오, 던질부터 떨려. 오, 된다. 오, 이렇게. 야, 얘가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야. 나 신경 같아. 와,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되면 잘 막아. 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근데 아까 보니까 잘 접히던데. 잘 찍었어. 야, 얘 유연해. 아니, 유연해. 잘 찍잖아. 야, 원래 이렇게 안 유연했어. 왜 이렇게 유연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유연해? 오, 야.
대등코대. 집중하게, 집중하게. 오, 대등코대. 집중하게, 집중하게. 오, 힘들다. 어, 약간 이 올림픽 때 양국 이렇게 했다가 아, 쉬는 거. 아, 긴장감을 주네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아, 자, 될 거야. 그렇지. 될 것 같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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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된다, 된다. 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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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된다, 된다. 75 한번 해보고 딱 75 해보고 해보고. 아 근데 진짜 낮아요 이게. 와. 와. 와 이거 어떻게? 아 여기 진짜 많이 자신감 있는 모습. 와 될 것 같아. 어 좀 봐. 좀 줘. 술 좀. 아 진짜. 아자 한 번 외쳐봅시다. 아자. 아자. 그렇지. 아자. 누가 이기가 되시나요? 와 와. 잡는 거 잡는 거. 와 와. 와, 와. 찾는 거 아니야? 된다, 된다. 오, 야, 이거 안 된다. 찾는 거 아니야? 된다, 된다. 오, 야, 이거 안 된다. 아, 자, 그러면, 자, 짚은 상태에서 미국춤. 미국춤 시작. 미국춤. 아, 좋았어. 미국춤 시작. 미국춤. 아, 좋았어. 아, 지금 왔어. 아주 좋았어. 아,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안 이어냈다. 야, 너 한다고 다 해. 아, 안 된다. 자, 동우야. 동우. 아, 동우 여기 성공을 하면. 형이, 이제 형이 갑니다. 야, 동우야. 너무 많다, 너 지금. 이번에 한번 보여. 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오! 과연 성공하게 될지. 도, 자, 와, 오, 야, 아, 야, 와, 이거 좋네. 주인공은 갑시다. 짜잔. 아 떨린다. 타라. 아 떨린다. 타라. 검은 색깔. 내 거 같은데? 나이다. 내 거죠. 뭐야? 성종? 성종? 맞아요, 맞아 제 거예요. 성종 카드. 성종 카드. 성종 씨. 아 여기 앉아서 네. 이걸 예쁘게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게 아 무슨 게임일까 성종이? 이렇게 쓰는 거지. 성종이가 쏜다. 쏩니다. 쏜다. 데뷔 때부터 걸그룹 댄스 능력자로 명성을 떨친 성종씨. 그래서 준비한 이번 대결 인피트 걸그룹 댄스 대전. 아~ 각자 한 명씩 가장 자신 있는 걸그룹 댄스를 쳐주시면 되고요. 나는 했다. 네. 아 얘는 아, 있어요. 본인들이 잘하는 거 고르면 돼요? 여기서 네, 한 곡 고르셔서 아는 거 없어. 핑미 고르겠습니다. 핑미. 아, 핑미.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핑미 고르겠습니다. 우리 명수랑 호야랑 다 골라, 동우도. 핑미. 오, 저 위아래. 아, 내가 위아래. 위아래. 저도 그래. 위아래. 아, 겹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위아래 하세요. 나보다 섹시하면 안 됐는데. 다 섹시해. 저 그나마 치얼업. 치얼업. 저도 치얼업. 치얼업. 치얼업 두 표. 위아래 두 표. 핑미 한 표. 마지막 호야. 아추 할게요, 아추. 아, 역시. 역시. 성종 씨. 네.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고요. 냉정하게 제가 매일 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이 뭡니까? 일단은 필이 중요해요. 필이 진짜 중요하고 안무 좀 틀려도 안무 좀 틀려도 상관없고 그냥 필을 정말 잘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거 진짜 못하네. 아, 자 먼저 그럼 우리 성렬이 너무 역시 리더죠. 아니 우리 성렬 씨부터. 자 여기 또 진짜 심사위원이 있어요. 우리 한이. 아 진짜 못하네. 어떡하지? 자 준비 만들어 만들어. 음악 주세요. 진짜 위아래 올라갔다. 너무 두렵다. 너무 두렵다. 너무 두렵다. 아, 저... 아니, 고개를 못 들어, 나. 아닌가요? 다. 그죠? 자, 다가래. 다음 우리. 나올 게 없어요. 동우. 동우도 위아래였지. 네. 동우도 위아래. 자, 우리 성규의 위아래만 이기세요, 일단. 그럼 혹시 도리부터 가능할까요? 그 자꾸 위아래로 흔들리네. 야, 안 와봐. 네, 알지. 안 와봐. 야,
미안해 모르는 척하면서 다 하네. 아 이거 많이 봐가지고. 야, 자 그럼 다음 우리 남우현의 시어러. 네. 아우 어떻게 했지? 우현이도 거의 저만큼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뭔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알긴 아는 거야. 알긴 알죠. 처음 치열함 여기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만 보여줘. 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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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샤샤샤 한번 제대로 보여주세요. 무슨 고양이 꾹꾹인 줄 알았어.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좋아요. 다음 우리 최현씨. 뭐야? 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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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주세요. 좋아하니까 내가 너무 보고 싶은 게 인피니트 칼군무처럼 아츄를 빡 쳐줄 수 있어요? 한 번만 음악 던져보세요. 이거는 빡세게. 러블리즈 버전이고 네. 이번에 인피니트 호야 버전. 자, 인피니트 버전 아츄 음악 주세요. 자, 빡시게 이런 느낌 나라고 괜찮아요. 지금 의외로 복병이 나타났죠, 그죠? 네, 아니 네. 멤버들이 걸그룹 댄스 아예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있는 거야. 쉬면서 다 봤죠? 다 봤죠. 다 봤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자 마지막 끝판왕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해가지고 어제 성렬이가 처음부터 틀어주셔. 완벽한 무대. 처음부터 틀어주. 핑미 처음부터 다 알아요. 네. 오케이. 어, 자신감이 성렬이 추는 핑미 음악 주세요. 야. 이걸 만나다니. 야, 성종아 나를 뽑아줘. 이걸 만나다니. 오케이. 표정. 아, 표정.
오케이 봐. 이걸 찌르는데 이걸 보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찍었다. 발표를 해야죠. 자, 심사는 이게 몰라요. 성균 씨 마음은 어떨지. 자, 발표합시다. 일단은 멤버들이 몰라. 전체적으로 너무 다 잘해가지고. 고맙다. 자, 발표할게요. 제가 뽑은 멤버는요. 성렬이 형입니다. 성렬이 형입니다. 왜 이렇게 긴장 받아? 자, 어때요? 받아서 심쿵하죠? 심쿵? 감사합니다. 가주세요. 자, 그럼 다음 카드. 네.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렬할 수 있는, 힘내시는. 누구야? 누구야? 이쁜 핑크 카드? 이쁜 핑크 카드? 성균! 야, 50만 자, 가시죠. 마지막 일. 네. 자, 꺼내주세요. 자, 우리 성균아 쏜다! 쇼미더 큐타! 자, 우리 성균은 주간 아이돌의 무려 16번이나 출연했어요. 최다 출연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온 만큼 수많은 장기를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제작진이 선정한 베스트 명장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영상 볼 수 있나요? 시작! 성균이 이 안 다치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성규. 성규가 할 것 같아, 진짜. 여유 있는데? 됐네요. 3, 2, 1, 성공! 바로 이 장면을 인피니트 멤버들 재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한 시간 60초 동안 각자 참외를 2로 깎아서 더 많이 먹는 한 분이 우승자가 되고요. 바로 그분이 우리 성규 씨의 카드를 긁을 수 있는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뭐 나는 라미라이 팀이 됐다. 아, 성렬이. 아, 이렇게. 보통 라면에 틀렸으면 전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랫니로라 말했나요? 3분 1일 때요. 3분 1일. 아, 제가 파이팅. 아랫니로라도. 아,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씩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제한 시간 60초입니다. 잠시만요. 60초. 네. 동우 지금 뭐 하나? 아, 동우 바닥에 앉아가지고. 자, 우리 동우 성종 호야부터 갈게요. 자, 준비. 먹어야 돼요. 일단 껍질 까서. 착! 아, 성종아, 너 무리하지 마. 아, 성종아, 너 무리하지 마. 야, 이건 껍질 까는 게 아니라 사과를 넘겨버리는데, 그냥. 천천히 이렇게 갈가서 먹어야 돼, 갈가서. 어머, 우리 동우야, 도토리다! 야, 다람쥐야! 다람쥐야! 다람쥐야, 잘해! 야, 행토리, 행토리, 쟤 행토리야. 와. 다람쥐들 먹을 때 가까이 가면 놀라. 야, 쟤는 거의 도토리 까는데.
뭐 도전하는 거 없나 보다. 도토리 점심 가지고. 아 진짜 야 동원 두 개다. 그치? 호야야 넌 안 했거든. 동원 못 하는 게 없구나. 이게 진짜 노래만 야 앉은 것도 잘한다. 쟤 다 먹겠는데 저거? 저 다 먹을 것 같은데? 소야 괜찮아? 끝! 땡땡땡! 저기요 아 못 먹겠네. 보면은 지금 누가 봐도 아 탈락이야 무조건 너는. 탈락이고 지금 성종이하고 도 이러나봐. 야 동우가 딴 거 보니까 얘 그냥 동우가 진짜 잘 깠어. 아 저렇게 떠야 약간 너는 진짜 탈곡기처럼 정말 잘 깠네. 이렇게 해서 결승전 진출자는 동우! 예 축하합니다. 아, 올해 과연이 풍년이네요. 아 맛있어요? 농사 잘 됐네요. 성렬 근데 그리고 지금 아 또 성렬이가 우연 투지가 아 성렬이가 근데 진짜 그 승부 욕이 진짜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준비 아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치아. 예 네, 아래 시작. 명수는 투기욕이 있고 명수는 투기욕이 있고 성렬아 너 라면 조심해. 성렬이는 갈리지가 않아 밑에 위로. 아 이제 아래 위로 갈가요. 오 야 이 명수 야 이빨 소리가 아 명수 새로운 기법이죠. 연필깎이 기법이죠. 돌려 깎고 있어. 야 명수 연필깎이 기법으로 갑니다. 샤파 있었어. 자, 그리고 우리 나무의 코코넛 있죠. 아, 코코넛 가듯이. 예? 아니, 명수는 껍질이 안 나. 자, 우리 그리고. 아니, 자기 입 안에 있어, 껍질이 지금. 아, 명수. 아, 잘해, 정말, 잘해. 정말, 예, 연필 깎이죠. 깔끔하게. 아, 명수 분 이겨요. 아, 명수 파이팅 좋습니다. 자, 명수 접시 빼주세요. 접시 빼주세요. 잘하고 있어요. 귀엽게 나오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귀엽게 나오고 있어요. 몇초 진짜 얇아요. 몇초 남았어? 5초. 4, 3, 2, 1. 땡땡땡! 여러분, 야 이거는 정말 흠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명수 입안에 이게 껍질이 있어. 아 이거 진짜 칼로 깎은 것처럼. 예예, 예, 기가 막히죠. 칼로 눈에서 깎듯이. 와. 얇아요, 얇아. 이렇게 조금 시원하게. 이것도 기름종이야. 아, 대단합니다. 깜짝 놀랐어. 동우하고 명수가 압도적이네. 자 그러면 동우. 동우. 다람쥐 동우냐 인간 믹서기 명수냐 연필깎이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네. 먹은 양과 어떤 시간을 봤을 때 아, 비주얼도 많이 해줘 또 네. 네. 먹은 양과 어떤 시간을 봤을 때 아, 비주얼도 많이 해줘 또 네. 네. 동우? 아~ 동우?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성규 카드의 당첨자는 누구가 차리겠어요? 어? 자, 축하해요. 일단 시간 관계상 인베이트 쇼미더 예카는 여기서 마감을 그렇죠, 하겠고요. 어쩔 수 없어. 안 걸린 사람도 있네. 일단 현황을 알아볼게요. 현황을 한번 볼까요? 자, 성규 카드는 동우, 네? 성렬이 카드도 동우. 와. 야, 동우는 정말 박사가 되겠어요. 오늘은 모라머니 그리고 성종 카드도 성렬. 나머지 멤버들은 되게 좀 약간 아쉽겠다 그죠? 네. 아니야. 아쉽다. 나머지 멤버들 위한 시간이 딱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없어요. 클로징입니다. 자 우리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자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카드를 쓰는 인피니트의 눈물 나는 동유애를 보고 분을 감동 받으신. 예. 울림 사장님이 지금 긴급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 진짜 보고 계셨거든요. 아, 진짜요? 네. 다시 한번 코너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장님이 쏜다! 쇼미더! 쏜다! 이번에 진짜 사장님 아름다운 우리 진짜 사장님의 카드! 진짜로요? 자, 진짜. 카드 입장! 자, 우리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피니트 매니저 하학수라고 합니다. 아, 자, 하학수 씨! 아, 매니저님! 사장님께서 네. 그런 멤버들에게 선물을 지급해 준다고 허락을 받았습니까? 아, 진짜죠? 네. 한도는요? 몇 천까지 어떻게 해요? 한도 없는 걸로 가죠. 한도!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개인전이었지만 이번에 마지막은 네. 단체전. 네. 좋았어. 한 번에 성공하시면은 모든 선물을 우리 사장님의 개카, 개인 카드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대박이다. 인피니티의 연간 검색하면 역시 칼군무죠. 자, 랜덤 플레이 댄스로
잠깐이 흔들렸던 우리 칼군무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주간 아이돌의 최근 대히트 아이템 두 배속 댄스를 칼군무돌 인피니트가 저희 3MC와 제작진 모두 인정할 만큼 멋지게 무결점으로 완성하면 본인들이 말했던 그 선물들을 사장님의 카드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약속하시죠? 네. 근데 이게 너무 이 친구들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 친구들 1배속도 못 추는 애들인데 2배속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르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자신 있는 거 성공 골라주시면 됩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하다. 성규 씨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왜냐면 멤버들이 좀 걱정하는 게 성규 씨거든요? 그래? 어,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게? 저 인피니트 하면 내 거 하자니까 내 거 하자는 좀 제 자신 있거든요. 그래요? 수천 번을 저희가 연습을 했고 그러면 내 과자로 어떻게 통일하시겠습니까? 네, 네. 오케이. 사장님이 카드를 쓸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김성규 씨! 화이팅! 화이팅! 인피니트 내 과자 우회성 음악 주세요! 내 과자 우회성 음악 주세요!
어떠셨는지 소감을 들어볼게요. 저 오랜만에 멤버들이랑 같이 나와서 예. 너무 좋았고요. 네. 그 정말 오늘 감히 저희 둘만으로도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는지요. 아니 너무 두 분 진짜 잘하시고 계신데 진짜 그래도 예, 필요한 게 있습니까? 재밌게 형두 씨가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형두 씨가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시급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정말 멋진 모습 좀 아끼지 않고 보여줘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아마 인사를 하도록 하죠. 주간 아이돌 생겼지만 얼굴 막 쓰는 히어로 갓세븐 질문에 나와도 대답할 수 있죠? 아, 당연합니다. 야, 뭐라고? 이게 시행됐어.